풀타임이야 지금. 시작했습니다. 풀타임이야? 완전 꿀맛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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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아 오케이. 기어야 돼요? 채팅 또 봐야지. 채팅 보면서 오늘 궁금해했던 팬들이 많아서 그동안. 사실 창동이 좀 보고 싶다는 팬분들이 많아서 오늘 사실은. 창동이 그래서 왔구나. 네. 안 불러도 되는데. 창동이 가운데로 왔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아, 아쉽다. 너 그럼 너나 창동이 딱 센터에 서야 되는데 이거. 창동아 너 그러면은 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너는 안 보고 싶었구나. 에? 그거는 또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밝아진다. 와 여기서 다시 밝아지네.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어 틀어줄게. 살려주세요. 이쪽을 좀 켜야 돼. 후끈하긴 하네. 잠깐만 세게 틀어줄게. 됐어 됐어 됐어. 어 살았다. 어 됐다.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승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오늘 사격.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오늘 진성이한테 매니저님이 그런 얘기 하시긴 하더라고. 어떤 거요? 창동이가 오늘 오니까 네.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창동이 오늘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원래 잘하지만 오늘 더 빛나지 않았나. 근데 스타일 솔깃 따고 뭐 엄청 잘하지 않아? 응? 어. 잘했어. 사실 뭐 자기가 원래 잘한 거 알아서 원래 선수들이 자기가 잘하면 칭찬하면 무조건 좋긴 하죠. 사실 제보를 받긴 했어. 응. 창동이가 약간 솔킬 의식한다. 솔킬 의식한다. 너노 원래 안 합니다. 근데 원래 모든 사람들이 솔킬을 생각을 하면서 라인전 하잖아. 그럼 그렇지. 솔킬 가지고 솔킬 따야 되잖아. 어? 그렇지. 그건 맞지. 나 오늘 꿈에서 신라 스테일이 왔는데. 저 꿈에서 종원을 꿈꿨어요. 무슨 꿈 꿨어? 저 좀비한테 물리는 꿈 꿨어요. 진짜? 좀비한테?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나 그 뭐로 소리 지르면서 계속 아 그래? 뭐하다 물렸는데? 아니 그게 좀 있는데 저 그 분명히 그 꿈이 좀비가 나오는 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바지에 갑자기 좀비 두 명이 갑자기 저 멀리 나 뛰어와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럼 원래 무슨 꿈이었는데? 그거요? 그 전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아. 친구가 경찰인가 막 쫓기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는데 잠시 집 갔다 온다 했는데 갑자기 좀비 나와가지고 그 좀비가 코그모의 시체래. 프랑크요? 어 예지몽이었대. 불 살짝 켜도 괜찮을까 진성아? 전 상관없어요. 아, 근데 그 좀비가 나 물어서 나 깨가지고 화장실 갔어. 화장실 왜 갔어? 네? 심하려웠어요. 좀비 때문에 무서웠나 보네. 지렸네. 근데 그때 11시였어. 11시. 상당히 지렸네 그럼. 11시 뭐. 준비가 화장실 가기 싫다. 꿈 진짜 오랜만에 꿨네. 상혁이는 윈캠 개근상이어가지고. 네. 아 진짜 다음에는 빠질라고요. 형 나 머리 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형 요정이에요? 나 머리 타는 거 아니야 이거? 뜨거... 요정이에요? 안 뜨겁나? 불 좀 꺼줄래? 아니 이거 불 꺼볼까? 뭐 와트가 낮아가지고 밝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않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 뭐 이 정도면 뭐 타긴 하겠네. 경천사야? 미안 승천 준비 중이야. 오 잘 가고. 머리 이거 이러다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궁금하긴 해. 꺼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시원하네. 괜찮아? 근데 별로 안 뜨거워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안 뜨거워요. 그냥 빛이 나요. 오늘 뭐 먹지? 진짜 마라탕 마려운데. 나가서 먹어요? 진짜 마라탕 마려운데. 나 먹? 마라탕 마려운데. 나 먹? 마라탕 마려운데. 나 먹? 나도 없어요. 잡아야 돼. 마라탕 마려운데. 말도 말도 마려운데
마라탕 맛있잖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초복이라고요. 초복이어도 뭐. 아, 초복. 치킨은 오늘 뭐 먹었냐? 오늘 햄버거. 아, 오늘 버거 먹었구나. 햄버거, 패티에 뭐 닭고기 안 들어가긴 하겠네. 갑이. 초복날 무조건 게를 먹어야 되나? 게? 게? 게. 여의, 여의. 닭게. 여의? 여의? 잠깐만, 여의 잠깐만. 닭게. 어,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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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닭게. 여의, 여의. 어. 여의 맞네. 어, 삼계탕. 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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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여의, 여의, 여의. 오늘 사내 식당에서는 삼계탕 나왔대. 아, 진짜요? 어. 뭘, 어떤 거야? 삼계탕. 아, 삼계탕. 어. 점심으로. 저녁에도 나오나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 야식으로도 나오고. 나름 나쁘지 않네요, 역시. 네, 삼끼 삼계탕이면은. 삼끼? 예반데? 삼끼 삼계탕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럼 좀 삼계, 그렇긴 하네요. 삼계새끼. 형 언제 잤어요? 나 한 5시. 7시간 반 정도 잤다 할 수 있지. 괜찮게 잤네요.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잤다 할 수 있지. 나쁘지 않죠. 넌 몇 시간 잤는데? 전 잠이 그 오랜만에 그 그때 그 어제 제가 그 쉬는 시간에 2시간 잡으려가지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난 자다가 딱 눈을 깼는데 알람 울리기에 1분 전이어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10시 다 됐었어요. 10시 반에 잤다고? 10시 다 돼서. 아, 10시 다 돼서 다 됐어. 아, 진짜 자야 되는데 하다가 잘했어, 잠들었어. 잘했어. 나도 6시에 잤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6시에 잤다. 아니네, 5시에 잤네. 핸드폰 하다 잤지. 핸드폰 뭐 했는데? 핸드폰이요? 응. 저는 좀 뉴트밖에 안 나. 아, 6시에 잔 것 같은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 6시에 잤는데, 나도? 6시에 뭘. 자야 7시간 반 자는 거잖아, 우리 기성씨가 딱. 나 1시 반에 일어났는데? 6시에 잤네? 네. 응. 네. 자는 얘기 하니까 소리네. 아, 6시에 자? 어쩌다 보니까 6시에 잤네요. 저도 어제 낮잠을 잤는데. 근데 저는 졸리긴 한데 핸드폰 했어요. 뭐 했어? 나는 핸드폰으로 조던 봤어. 조던? 마이클 조던? 아니 그 조던 형님 말고. 아. 신발? 조던 1. 어. 나 신발만 봤어. 아, 조던 1이 뭔데? 언제 나온 건데? 옛날에 나온. 어, 그건 모르긴 해. 85년인가? 모르겠어. 아, 진짜? 아, 되게 오래됐어. 85년에 모르겠어. 조던 데뷔했을 때가 언제지? 아마 데뷔했을 때 나온 것 같아. 엄청 옛날 신발. 근데 그거 되게 유명해. 테디 머리 파쿠닐. 머리가 되게 떴네 좀. 뭐야 이거? 이거 비 때문에 이거 뜨는 건가? 아니야, 뭐야, 그건 아니겠지. 좀 떠보이나. 뭐 좀 붕 떠있나? 아니, 지금 멋있어요 지금. 약간 너가 이거... 얘기할래? 아니야. 응. 진짜 머리가 그거다. 초사이어인 그 하얗게 되잖아 머리. 맞지? 변신할 때 준비 중이야. 그 색깔이야. 저희 창동이 머리한 미용실 알아낸다요? 아, 저 창동이 머리 하는 곳 같이 갔어요. 아, 이번에. 아 진짜? 이번에 글자로 봤어요, 진짜. 나는 또 머리가 이제 또 길어서 나쁘지 않아요. 금방 기니까. 머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 머리가 안 돌아가.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 어, 진짜로?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진짜? 응. 여기가 최대야. 어. 뒤를 못 봐야 돼. 나 누가 뒤통수 때려도 못 돌아본다니까 이제. 왼쪽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뭐야? 뭐야? 담 걸려가. 담 걸려가지고. 아. 아니 나는 뭐. 뭔가 했네. 담이 저번에는 왼쪽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오른쪽이 안 들어가요. 버그인가? 버그긴 하네. 자세를 잠을 자면서 그런가? 잠을 잘 자야겠네 자세가. 아 맞다, 나 마사지 기계 안 가져왔나 보다. 어? 어 아니야, 매니저님이 챙겼어요. 매니저님이. 아 진짜 운명이네. 와우. 상희가 마사지 기계 갖고 왔더라고. 그거 좀 효과 있어요 근데? 그거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면 그, 어, 그 있지. 그 뭐라 해야 되냐? 플라시보 효과인가? 어, 오케이. 뭐라고요? 기분 좋으면 되지.
뭐라고요? 응? 네. 어,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 그죠. 플라시보 효과 있어. 맞. 그치. 그럴 수 있어. 기분이 좋은 효과. 그래서 뭐 먹는데? 밥. 밥은 먹지 당연히. 장동아. 나도 그냥 밥만 먹 밥만 먹어 그럼. 왜? 왼쪽에 밥 광고 있다. 어 진짜네. 잡곡밥도 햇반답게. 밥만 먹어. 재밌네. 재밌지. 아 엘리미도 근처에서 머리 했다던데. 엘리미 머리가 되게 괜찮아요. 좀 궁금하긴 해요. 거기 어디서 했는지. 나쁘지 않던데. 근데 거기는 약간 좀 네. 엘리니 머리 괜찮다고요? 아, 창동이가 놀리더라고 약간. 약간 그쪽 지역은 좀 안 갈. 그 얘기였구나. 어, 몰랐네. 창동이. 아, 예. 그 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 그 사람 차이인지 아, 그 사람 차이예요 아니면 뭐 그 미용. 그 되게 아이돌 머리예요? 날. 아, 예. 사람. 아 근데 되게 큰 거리래. 멀지 않은 곳에 있대. 나쁘지 않아. 그 머리가 이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름 괜찮아. 댄디펌이었어요. 댄디펌. 아 댄디펌이야 그게. 아. 괜찮더라. 애님. 진성이도 머리 자르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머리요? 아니었나? 머리를 자른 거예요. 잘랐는데 아, 한 2, 3주 전에 창동이랑 같이 자르고 왔어요. 거기구나. 네. 나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네. 괜찮게 잘라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알아보지 않아 이제? 많이? 아니요. 아, 알아봐? 네. 미용실마다 다른 거 같긴 한데. 그냥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 어. 아, 테디다 이렇게 속으로 하시면 테디다 대박이네. 사실 뭐 상혁이 형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상혁이 형은 이제 난리 나죠. 미용실 가면 그때 그래서 머리를 안 잘라. 나쁘지 않네요. 좀 길을까? 머리 한번 장발로 길러봐요. 락커 스타일로. 지렸네요. 왜? 사람 개성이지 또 장발도. 그러니까, 형도 해요 그럼. 뭐 나 뭐 하면 뭐 해주냐? 아니요. 형 제가 봐주죠. 봐줘? 아, 봐준다고? 봐줘? 오케이. 그래. 정말 정말도 나는 나쁘지 않아. 어 밝아졌어. 그러게. 어 지금 머리 이제 밝아졌어. 좋네요 여기. 그럼 뭐 먹어 우리? 뭐 먹어? 밥. 밥. 오케이 밥 먹자. 아니 지성아 아까랑 대답이 똑같은데 왜 반응이 달라? 어떤 거요? 아까 한번 드립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드립은 2절은 안 돼요. 1절은 되는데 2절은 안 합니다 제가. 또 선은 지켜야죠. 2절까지는 안 돼요. 마라탕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나? 마라밥. 야 저번에 허거의 마라를 볶음밥에 넣어봤거든. 마라 국물을. 근데 맛이 없었어. 안 마라 먹어. 마라 먹지 마라. 어? 어?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다들 비슷해지고 있는 거. 말하지 마라. 말을 못하겠네. 똑같아 이제 비슷해. 말을 못하겠네. 말 못.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바늘에서. 목소리 와봤지. 그 소리일걸? 그 까먹었다. 소리 강제 이런 건가? 뭐 저만 들었나요? 아 뭐 들리긴 했어. 여자 소리 들리. 네 여자 소리. 나도 들렸어 근데. 그러니까. 그쵸. 작게 들렸어. 나도. 원래 터널에서 얘기해줘. 심심하지 않냐고. 터널에 뭐 확성기 있어?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응, 말소리 들렸는데. 진짜로? 나 못 들었는데. 어? 해?
진지하게. 나 진지하게 들었어 근데. 나도 진지하게. 나 정동상 소리인 줄 알았어. 좀비인가?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약간 뽕 이런 소리. 맞아. 뭐지? 아마 그 운전자 뭐 조심하라고 나는 소리 같아. 잠깨라고. 얼마나? 되게 빨리 가고 오늘 벌써 한남대교 가네. 오늘 이 경기 엄청 쫄리지 않았어요? 저희 탄미드가 잘해주고 있어서 저 딱히 쫄리지 않았어. 난 쫄렸는데. 난 안 쫄렸어. 쫄렸어? 너 담이 아직 작구나. 좀 더 키워와라 좀. 삼억제기는 좀 많이 밀려봤기 때문에 또 좀 있어. 그 유튜브만 보시잖아요. 삼억제기 밀리면 오히려 좋아. 뭐 삼억제기 몰리면은 이제 결혼식 이벤트라는 느낌으로다가 그 많이 먹으면 이제 또 괜찮잖아. 아니요. 삼억제기 전문가. 많이 밀려봤어요. 개성이 예전에 많이 밀려봤어요. 뭐 좀 많이 밀려오긴 했는데. 많이 밀려오긴 했어. 네. 경력이 좀 돼. 삼억제기 많이 먹은 거. 많이 밀린 거. 근데 나름 삼억제기 밀릴 때 나는 오히려 좋다 생각해. 오히려 좋아요? 어, 적팀한테 뭐 발언만 없으면은 하미하게 꿀이거든. 발언 있으면 발언 있으면은 지옥이긴 하지. 저의 집 게임 그건 못 막아. 삼국지기 발언은 못 막아. 빨리 가고 싶어 너? 아니 공무에서 말이 좀 방금 빨리 가고 지금 여기가 이제 한강 얼마나 남았어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걸 뭐라고 하네 또 한강 건너고 뭐라 한 거야? 강남이야. 그럼 내가 미안해. 다행히 형이 쳐다보잖아. 나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 고개가 안 돌아서. 뭐 담이 어떻게 걸린 거야? 레전드네. 자다가 걸렸어요? 어 자고 일어나니까 걸려있더라고요. 어정했는데 잘못 잤나? 거기네. 아 밑에 그거 한 다음에 스티리오 같은 거 해준다고 하시더라. 아 도 스티리오요? 그러게요. 도 스티리오 해주신대. 대박. 되게 아프다던데. 아프단 소문이 있어. 진짜 아파. 대박. 받았어 어제. 대박. 나도 받고 싶다. 진짜 아파. 대박. 근데 일산에서 받던 거보다 많이 아파서. 아우 그때보다 더 아프더라고. 뭔지 알지? 뭔가 받고 싶은데? 뭔가 받고 싶다고? 너 진짜 너 그거 선생님 때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 정도야? 어 너 주먹 보면 나 근데 그런 거 좀 마사지 아프게 받는 거 좀 괜찮게 약간 받고 나면 시원하잖아. 마사지 해줘요? 선생님이? 도수치료 그니까요. 마사지 해줘요? 좀 근육도 좀 풀리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나 아픈 거 좋아해. 나도 안 해봤어. 교정 되는 거잖아 자세가. 교정 돼. 아 일산에서 안 받았구나. 일산에서 작년에 받았어요. 아 맞아. 작년에 받다가 그 선생님 좋았어. 그거 되게 빨리 왔네. 너무 왔는데. 발 후들 거리는 거. 10시 펀치라는데. 사실 제가 또 10펀 프로게이머라서. 어쩔 수 없어요. 게임에만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그런 거 안 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은 손가락이 발전하지 않아? 손가락? 피아노 치는 것처럼? 그러면 직원 하면 되지 않을까? 직원? 직원 좀 잘할 것 같긴 하네.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네. 직원으로 수박 깨는 사람. 나 그거 최근에 인기 동영상에서 본 것 같아. 진짜? 진심 진짜로 수박을 깬다고? 사과랑 뭐시기 뭐 있는데 한 손? 네 손가락? 손가락으로 그냥 푹 들어보이는데. 와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 게임 열심히 하셨나? 그 직원 연마한 사람이 있더라고. 손가락에도 근육이 있냐?
있나 봐요. 그냥 그거 하면 손 부러져. 조심해야 돼 우리. 응? 뭔 소리야? 아 내비게이션. 아 차세요 차세요. 차에게는 요즘도 피아노 친다고 그러더라. 요즘 연습? 피아노 안 친 지 오래됐어. 아 그러냐? 네 잘못 바빠서. 그쵸? 바쁘지? 응. 밥만 먹으면 운동하는데. 운동 나이 먹고 해도 되잖아. 어, 창동이도 운동하지 않나? 저요? 저는 그냥 숙소에서 그 뭐로 푸시업밖에 안 해. 응? 몇 개 해? 아, 저 같은 경우는 또 달링이 돼 있어서 20개씩 5세트 정도. 오, 하루에 100개씩. 오, 100개. 힘들어요. 100개 조심. 너 그러면 도수치료 받을 때 조심해야겠다. 왜요? 선생님 맞으면 아프잖아. 사장님 어제 많이 아팠나 봐. 네. 어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대급으로 아팠대. 진짜 아팠나 보네. 뭐 먹지? 아직 못 정했구나. 마라탕 안 먹어요? 마라탕? 아까 마라탕 먹자는 얘기하던데. 마라탕 진짜 맛있어. 이제 마라 돌아왔어? 진짜 마라 맛있어요. 너 마라 원래 안 좋아하잖아. 저번에 마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마라 떡볶이는 혐의예요 저. 지금도 안 먹어 그건. 마라 그 고기 먹는 거야. 난 마라 치킨 마요가 맛있더라. 아 마라 치킨 마요 먹어볼래? 한 소대에서. 아, 그런 메뉴가 있어? 네 있더라고요. 대답하는 그 형 나 마라 치킨 마요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 진짜? 먹은 음식 중에. 그냥 먹으면 되겠다. 안 되네. 나 마라 치킨 마요 먹어야지. 진심이야? 응. 레전드긴 하네.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응. 그 무슨 맛이에요? 치킨 마요에 마라 맛이 있어? 아, 이게 약간 뭐 좀 그냥 마라 맛이 있는데 그냥 마라 넣은 치킨 말이에요. 마라 치킨 마요. 그 중국 갔을 때 진성이 그렇게 막 잘 먹는 것 같진 않았었는데. 되게 잘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마라파가 됐구나. 그래 초복이니까 치킨 마요를 마라에 넣어가지고 먹자. 마라탕에는 닭이 안 들어가잖아. 닭을 그러네 그러긴 하네. 그래 왜 웃어 짱짱이 왜 웃어. 마라 근처로 젠지 선수들 이사 왔다고 하더라. 맞아요. 근처로 이사 왔다고? 근처인가 봐. 나 정확히. 이제 마주치면 이제 눈싸움 해야죠. 코치님이 잘 하시겠대. 마주치면. 오. 쉐. 근데 우리 팀 벤치 클리어링 하면 되게 셀 것 같아요. 벤치 클리어링. 그렇지 않아요? 벤치 클리어링이 뭐예요? 이렇게 스포츠에서 맞짱 레알 싸우는 거. 네? 맞짱 맞짱이라고? 야구하다가 이제 벤치를 뛰어나가서 이제 그런 거. 저희 정수 감독님이 있어가지고. 맞아 감독님 계시면 됐지. 든든하시긴 하지 진짜. 든든하시지. 그럼 감독님이 막아주실 거야. 감독님 선에서 절대. 우리 머리 숫자 많아. 우리 아카데미도 있어. 그러네. 몸빵 세우고. 그래 T1 직원분들도 있어. 그지. 직원분들 다 소환하자. 난 뒤에서 응원할게. 나도 뒤에 춤이나 춰끼는. 너는 앞에 춤? 나가 있어야 돼.
나는 빠져 있을게. 난 지열이도 할게. 그대가 할게. 그럼 내가 심판할게. 좋다. 근데 너는 무조건 나가야 돼, 창동아. 창동이랑 감독님이랑 코치님, 인코치님 그 또 덩치가 또 산만하시기 때문에 가서 민영이랑 감독님 어깨 피고 둑 하고 있으면 상대 쫄아서 눈 못 맞춘다고. 인코치님이랑 감독님이랑 민영이만 있어도 돼요. 어, 민영이까지 인정. 엘리미까지. 엘리미 좋아. 엘리미 그 머리 휘날리면서 머리 왜 휘날려? 어? 그 머리가 그 되게 흩날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강풍기 가지고 갈게. 바람 불게 해줄게. 우평도 있네. 아 진짜로? 우평도 나와야죠. 제안이 와야겠다. 벤치 클리어링하러. 우평 오시면 든든하긴 하네. 진짜로. 제안이 2인분이지. 뒤에서 그냥 진짜 응원만 해도 되겠다. 금방 도착인 것 같긴 하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아쉽다. 아쉽네. 맞아. 아 진서아, 아 맞다. 이 방송 끝나면 이미아님이 방송을 하신대. 아 진짜요? 그래서. 와우. 이미아 선수님, 선배님. 저번에 같이 롤하지 않았었어? 맞아요. 그때 좀 어땠어? 어, 제가 볼리비아 서포트 했거든요. 그리고 볼리비아인가? 아마 어, 맞을 텐데. 어, 그 우찬이가 정근체프 했는데, 아 이게 우찬이가 캐리 못 해줬어요. 바텀은 차이 끝내는데 우찬이가 정글로 캐리 해줘야 되는데 바텀 갭도 많이 냈거든요. 요한 선배님이랑 바텀 계속 땄는데 우찬이가 캐리 못 해줬어요. 미스포춘 잘 하시더라고요. 어, 나쁘지 않았지. 네. 롤하는 재미를 그때 아셨대? 아 이게 롤이다 느끼셨구나. 한번 시팅 받으면 이게 재밌긴 해요. 맞아 그러셨어. 상혁이도 찾으셨어? 사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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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아 응?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요새 중계진 아저씨들이 안동 솔킬 머신이라고. 안동의 솔킬 머신이네. 솔킬 머신이요. 솔킬 머신. 안동맨. 안동맨. 안동의 자랑. 뭐 안동의 지주 뭐 이런 거 있던데. 재밌어요. 재밌어. 잘 됐어. 거의 다 오긴 했거든? 어? 마지막 인사할까? 그래서 인사해주고 다음 뭐 요한선생님 방송 많이 봐주세요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부탁해요. 아 여러분 벌써 숙소에 연습실에 도착이 됐는데 너무 아쉽고 다음번에도 경기 이겨서 윈캠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 요한선배님 임요한선배님이 계속 하시는데 많이 즐겁게 봐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안가 안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가 안게.